아 근데 저기 두 분 저거 가방 아까 제가 정준호 님 거 들어봐도 그렇고 엄청 무겁던데 뭐 있어? 뭐 갖고 오신 거? 내가 소환한 요 예산 또 옆에도 삽교. 이거를 어우 무거워. 제가 들어본 무게 알잖아요. 이거 20kg 넘어요. 20kg. 20kg. 정확해. 20kg. 18kg에서 20kg. 딱 재면은 그렇게. 이게 하면 느낌 바로 오거든요. 어우 무거워요. 봐봐,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건 뭐냐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참 아니요 야 뭐야 이거 잠깐만요 저 영감부터 영감 오늘 이거 출장부터 야 이게 어떻게 있어 그게 한 20년 된 거 그래요 이게 20년 됐다고 아니 그 말 돌리지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이게 20년 됐다. 20년 된 거울이야 진짜. 어? 이거. 20년 지금 됐어. 헤어나 하는 담당하는 친구가 그때 나한테 선물한 거야. 진짜로? 어. 20년 된 냄새가 아닌 것 같아. 그 이 가방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네.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항상. 이 검은 가방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총 든 거잖아요. 총 든 거잖아요. 그 총이 아니야. 그거 뭐예요? 뭐야? 뭐냐면 핵 버튼이 있는 핵 가방을 예? 갖고 다니는 거야. Nuclear launch detected. 핵 가방은 이게 네모난 그렇죠. 그 케이스에 들어 있죠. 핵 가방 버튼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핵가방이라고? 야 이게 핵가방이야? 아니 근데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으신 거야? 야 모티브 할 게 없어서 대통령 가방 모티브 한 거야? 아니 트럼프 형도 갖고 다니길래 나도 그냥 형이라고? 트럼프 형이라고? 전화해줘? 어? 뭐야? 어? 뭐야? 진짜로? 아니 전화해줘? 전화번호 있다고요? 어? 전화번호 있다고요? 전화번호 있지? 에이 아 진짜 트럼프 전화번호 아세요? 아예 모르지 아예 모르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무슨 표? 아 여기서 뭘 얘기할 수가 없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어디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면 어디서?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여기 뭐 다 얘기하고 다 시청자분들하고 나누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얘기하려고? 카메라 끄고. 뭐? 카메라 끄고. 야 카메라 끄려면 왜 여기 있어? 나가서 혼자 놀아 그러면. 아니 카메라. 아 이것도 집어쳐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야 트럼프 아 이거 진짜인 거 뭐 있는 거야 직통 전화번호는 대통령 되고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모르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얘는 아까부터 가장 친한 보니까 직접 친한 그 미 어디에 근무하는 형하고 내가 아주 이 어디에 근무하는데 그래서 한 달이 거치면 연결이 돼. 해봐 연결. 해봐 진짜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 봐봐 너 삽교도 뭐 아까 다 몰라봤잖아. 그러니까 너 말 못 믿겠으니까 한번 연결해봐. 지금은 잘 시간이야? 야 때 디자인 보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처음이야.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도 했지만 20kg 정도 나가고. 이 가방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을 마치고 집을 안 가고 바로 출장을 어디 뭐 3박 4일 간다 하더라도 이 가방 하나만 있어도 속옷 있어요? 속옷? 속옷 같은 경우는 가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뭐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도 야 이거 또 가 이거 살 수 있는데 이거 제가 거울을 수시로 보니까 이제 거울은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 거고 지겹지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던져도 안 깨져요 아 이건 아무 데나 던져도 안 깨져 깨지질 않아 자랑이다 자랑이야 자랑할 게 없어서 아이고 참나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궁금하긴 하네 뭐야? 어? 사인지입니다. 어? 사인지입니다. 네, 이거는 사인지입니다. 아! 와! 우와!
내가 사인을 미리 직접 챙겨왔거든. 왜냐면 뭐 해외 어디를 가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지 고향에서도 못 알아보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누가 해달라. 야, 네 고향에서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가 사인을 해달래. 아, 영수증 사인을 몇 달 해봐. 왜냐면 우리가 내가 왜 이거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뭐 어딜 다니다 보면 사인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인한 사진들은 사실 다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렇죠. 동료 연예인들이 사인한 걸 보면 이렇게 막 약간 성의 없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종이도 막 좀 막 이런 막 구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걸 볼 때 아 이왕이면 그래도 그분들은 누군가가 해달라 그래서 맞아. 나는 너는 뭐냐고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나는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인이야. 내가 방문한 거를 족적을 남기고. 그건 네 방명록을 방명록.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형이 낙서해서 준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아니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리고 사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팬입니다. 팬. 팬이요? 이런 거 봤어요? 뭐야? 이런 거 봤어?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봤는 거야. 뭐 파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볼펜으로 하게 되면 사인에 너무 저 폼도 안 나고 하니까 이 매직을 항상 좋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인을. 근데 이거는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 근데 사인은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지가 다 해놨어. 지가 다 해놨어. 왜냐면 이게 사인을 하다 보면 아니 아파 봐. 아니지. 나는 안면만 해놔 줄 알았어. 안면만. 다야. 다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야 이게? 아니, 설명을 할게. 야, 뭐 설명을 해? 야, 이 점은 뭐야? 그 점은 아무나 못 찍습니다. 인쇄지처럼 어디 인쇄지? 인쇄지야. 수십 명. 이거 진짜 밑에는 이름을 써주죠. 이거 이제 다 못하니까. 잠깐만 이거. 이거 인쇄지인데요? 인쇄지죠. 인쇄한 거예요. 인쇄한 거야. 잠깐만. 이게, 이거를 사인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아, 인쇄한 거. 인쇄한 거야. 인쇄. 침으로 해도 안 지워져. 아니 사인을 해놓고 인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성의가 없는 거지. 네. 아니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간단하게 안 하고 이거 쓰고 이름 써주고 뭐 덕담 한마디 쓰고 네, 네, 네. 날짜 쓰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또 쓸 때가 있는 거지. 사진보다 잘생기셨어요. 아 형님 너무 웃긴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해외를 나갔을 때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빵빵한데요? 각 나라의 현금을 골고루. 와. 각 나라의 현금을 골고루. 와. 달러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트부터 골고루. 아니 형님 근데 그렇게 급하게 외국을 나갈 일이 있어요? 아,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 그거 보통 해외 도피용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사업해? 왜 스파이 영화 보면 언제든지 토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권 여권도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권도 여러 개 항상 갖고 다니지. 지분 들어가냐? 일단 들어가? 기다려봐요. 그다음에 그 미치겠다. 야 너 이거 좀 야 너 아니 요즘에 이거 잘 돼. 와 대박이다. 야 야, 얘는 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형님, 이거는 이거 어디 촬영용 급속 충전할 때 쓰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충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드라이기 여러 가지 꽂아야 돼. 야, 요즘에는 슬라 차도 이렇게 꽂아도 안 한다. 야, 너 대박이다. 이거는 왜 있어? 아니, 이거 왜 있어? 이거는 왜 있어? 어디서 갖고 온 건데요? 아니 갖고 온 게 아니라 뭐 뭐 왜 있어? 왜냐면 이제 장시간 기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야, 여기가 러시아 아니야? 여기가 러시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KTX를 KTX나 KTX 2시간 반이면 저기 아니 그러니까 뭐 갈 때 이런 실내화가 있으면 편하죠. 러시아 한 번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 이건 뭐야? 드럼스틱? 드럼스틱? 드럼 왜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아플게. 마사지? 이거 하는 거. 오, 장시간 비행기 탔을 때. 장시간? 아니, 어디? 장시간? 야, 최고로 장시간으로 간 데가 어디야? 최고로 장시간으로. 이거 신고 이거 하면서 간 데가 어디야? 아,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 어디야? 이거 신고 이거 하면서 간 데가 어디야? 최고 장시간으로 간 데가 어디냐고. 우리나라 인천에서 최고 장시간이 어딘 것 같아? 아, 나는 모르지. 나는 이런 걸 안 사용해. 뭐 뉴욕, 보스턴, 인천에서 워싱턴 뭐 이런 데가 15시간, 14시간. 그런 데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요? 아니, 급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어디를 갈 때 이걸 챙겨야 되잖아, 매번. 그러면 우리는 미리 다 챙겨놓고 옷 사고 이것만 딱 들고 가게끔 미리 해놓는 거지. 야, 이거는 그러면 왜? 내가 이거 있으면 드럼도 있는 거야. 드럼도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대박이다, 얘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동그라미라는 보컬 그룹을 만들었어. 무슨 그라미? 동그라미. 아, 오트도 영트도 오, 그 동그라미? 그래서 그 동그라미라는 거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활동을 했지. 근데요? 이게 시간 안 갈 때 이연음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혼자. 아니, 이 정도면. 취미로. 시간 안 갈 때? 이 정도면은 준우 형 여기 나올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드럼을 치는 사람들은 이 습관적으로 뭘 잡으면 이게 있어. 내 손에 많아 드럼을 치는 사람. 나 못 봤어. 아니 한번 그러면은 기본 그 방바닥에다 이렇게 이거 치잖아. 패드 치듯이. 학교 다닐 때 내가 드럼을 쳐가지고 응. 아니, 그거 다담이고요. 이거는 그냥 그 어?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줄까? 아니, 뭐 해줄까? 아니, 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패드 치는 거 있잖아, 드럼. 뭐야? 네. 이거? 뭐 어떤 거? 어떤 거. 야, 빨래 아니야? 아니, 이렇게 치는 거야, 드럼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진지한데? 왜 진지한데? 왜 진지한데? 왜 진지한데? 아까 이거를 우리가 무료하고 시간 남을 때 한다고? 자, 그러면은 저 스틱을 한 달에 몇 번 꺼내 쓰세요? 이거? 네. 아니, 이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이거 야, 나 봐봐. 봐봐. 너랑 나랑 야, 24년을 만났잖아. 어? 근데 너 한 번도 이걸 내 앞에서 볼 때 해본 적이 없어. 그거는 형 만날 때는 이거 쓸 일이 없었나 보지. 아니 근데 야. 드럼은 얼마나 치세요? 노래 부르는데 가면 어, 요즘에는 예. 드럼이 많이 있어. 예. 이렇게 가면. 그러면 드럼이다 이러고 여기서 잠깐만 이러고 아저씨 나오세요 이러고 네가 치는 거야? 내가 치는 거야. 그 아저씨도 이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로 치진 않지. 이거로 거기 있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 걸로 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 내가 그냥 심심할 때 치는 거야. 내가 그냥 심심할 때 치는 거야. 아, 그러면 드럼이 집에 있으세요?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여기 이제 기와집 있었을 때 내 방에다 드럼을 갖다 놓고 그 동그라미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연도 많이 어디서 했고. 활동을 했어? 예산 극장에서 공연을 했으니까 사람 많았어? 한 500명 치웠지. 한 500명 치웠지. 야, 근데 진짜 다 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이제 옷에 먼지 옷 뭐 이렇게 털 때 쓰레기 털 때 쓰레기 털 때 하지 마. 와, 대박이다. 뭐 웬만하면 다 있어. 야, 이건 뭐야 다? 이런 건 뭐야? 이건 뭐야? 등분은 왜 가지고 다녔어? 등본을 왜 갖고 다니세요? 부동산 등본을 해외 갈 때 왜 갖고 다니세요? 아, 이거 뭐 서류 낼 거 내가 넣는 거. 아니, 부동산 등본 갖고 다니는 거 진짜 대박이다. 수상하다. 아니, 이거는 다 됐지, 이제? 아, 이게 넣는 게 또 일이야, 이게. 이게 딱 정확한 그 위치에 넣지 않으면 다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야, 넣는 것까지는 보기 싫으니까 저기 가서 해. 저기 가서 나도 백팩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고 다니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아니 근데 이 요거는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처음이야. 왜? 너 지금 어디야 이러면은 항상 나 공항이야. 나 해외 나가. 진짜요? 이런 적이 되게 많아. 어디야? 이러면 뭐 공항이야. 어디가? 해외. 출장 가. 어디로 가는데? 그냥 해외. 이래.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근데 알았어. 근데 그 내가 한번 기억나지? 실방에서 어떤 형님한테 전화 왔잖아. 그래서 형님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형님이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 준호야 어디니? 이랬더니 너 뭐라 그랬어? 공항이에요 이래. 공항이에요 이래. 나랑 찜질방에 있으면서도 공항이에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너 나한테도 그럼 공항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있지? 공항이야. 아니야 무슨 공항이야. 이거 거짓말 탐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 한 적 있어? 한 적 있어 나한테? 이거 한번 해주세요. 문자로도 너 어디야 이러면 영감 어디야 이러면 공항이라고. 공항 간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보통 공항 가는 거면은 공항 가는 길이야. 공항 갔다가 외국 가는 거야? 아니면 진짜 공항 가는 길이야?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공항 가면 어디 비행기 타러 간다 이런 얘기. 근데 넌 비행기 다 안 타잖아. 왜 안 타? 아니 하여튼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나한테? 없다. 거짓말 한 적 없다? 없다. 네. 진짜 다 공항이었어요? 그럼 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참았어. 참았어. 진짜 더 나빠. 진짜 더 나빠. 인정할 거 인정해.